정여립의 난은 1589년에 조선 선조 때 발생한 사건으로 정여립이 왕위 찬탈을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고변으로 인해 그와 연루된 동인 세력이 대거 처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추곡사라고도 불리며 동인과 서인 간의 당쟁에 의한 권력 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정여립은 전주의 명문 출신으로 이의와 성원의 문인이었습니다. 그는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좌랑, 홍문관 수찬 등을 지냈으나 과격한 성격과 의논으로 인해 선조와 이의의 미움을 사서 관직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낙향후에 은거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대동계를 결성하여 외구터벌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1589년 10월 정여립이 정옥남, 변사, 연령, 박출룡 등과 함께 모반을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선조가 금부도사를 보내 정여립을 체포하도록 하자 정여립은 아들 정옥남과 함께 죽도로 도망갔으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으며 반란 자체가 거짓이고 동인을 견제한 선조와 서인 세력의 음모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여립의 난은 기추곡사로 이어졌고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동인의 세력이 꺾이고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반 정도 지속되면서 1000명 정도가 사망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당파적으로는 동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국정은 동인인 정원신과 이산해에 의해 주도했는데 이들은 10월 27일 종묘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아뢰고 사멸령을 반포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동인은 정여립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그 이상은 확대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조와 서인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정여립의 난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한다는 하교를 내리면서 사건은 다시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성균관 생원 양천회가 동인의 옥사 처결이 잘못되었음을 성토하고 역적 정여립이 이발, 이길, 백류양, 정원신 등과 친밀했다는 것을 상소했습니다. 동인의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자 선조는 정철을 우의정, 성원을 이조참판, 최황을 대사원, 백류암을 헌납으로 임명하여 국청을 서인에게 맡겼습니다. 한편 정원신도 위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관원과 사원부에서 정원신이 정여립의 구촌으로, 즉 인척지간이므로 위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뢰자 정원신은 11월 7일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신이 역모를 고변한 자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며 여러 대신들과의 자리에서 한 발언이 선조에게 알려졌으며 결정적으로 정여립과 주고받은 서신들이 발견되어 삭탈 관작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정원신은 우의정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는데 정원신이 삭탈되자 무인들이 한숨 짓고 개탄했다며 정원신이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하고 무인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훗날 화근이 될 수 있다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원부에서 정원신에 대하여 역적을 두둔하고 옥사를 지연시켰다는 죄목으로 유배형에 처할 것을 청하니 선조가 그렇게 하라 명했습니다. 정원신은 이렇게 고변 당시에는 전혀 믿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선조가 독촉하자 하는 신흉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역모 의심자의 인척이 역모 사건에서 추국을 담당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문제가 된 서신도 처음에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원래 서신에는 정원신이 종로 즉 집안의 큰 어른으로 적혀있던 걸 알지 못했다가 종로가 정원신임이 밝혀지자 기군망상죄가 되어 문제가 커진 것이었습니다. 정원신을 대신해서 위관이 된 사람은 우의정으로 임명된 정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병을 핑계로 입궐을 거부했고 세 번이나 정철이 입궐을 거부하자 선조는 내시를 보내 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원한을 갚아야 한다며 가마에 실려서라도 적을 터벌하라며 기어이 위관에 앉혔습니다. 기존의 오해와 달리 정철은 옥사를 어떻게든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정원신과 정원지 형제에 대해서도 같은 서인인 최황은 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철은 그들이 늙었음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단지 정여립과 편지를 주고받았을 뿐 어찌 천하에 두 명의 여립이 있을 수 있겠냐며 변호했습니다. 정여립의 조카 정집이 고문을 받아 역모를 자복하면서 무려 70여 명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정원신, 정원지, 홍종록, 정창현, 이발, 이길, 백류양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정창현만 석방되었습니다. 특히 이발은 왕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망치려는 권간으로 지목당해서 원지로의 귀양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 나간의 교생 선홍복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발의 이름이 나오자 선조에 의해 예비 권간으로 지목당한 이발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끌려와 국문을 받게 되었고 국문 과정 중 장을 맞다 죽고 말았습니다. 선홍복은 자백 이후 처형되었는데 처형 직전 이발 등의 이름을 대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울부짖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당했던 죽음으로는 멸문당한 이발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동인 출신인 이발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가 모조리 붙잡혀 선조 앞에서 국문을 당했습니다. 이발의 가문은 구대조부터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이었는데 선조는 이발의 가문을 세도 정치를 할 가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문 자체를 거의 박살내어버렸습니다.